옛날 광양 땅이라는 곳에 과양생이와 과양각씨 부부가 살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들 삼형제는 잘생긴 데다가 똑똑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삼형제가 15살이 되자 나란히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오냐, 오냐, 누구 자식인데? 당연하지. 부부는 삼형제의 절을 받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엎드린 삼형제가 영 일어나질 않았어요. 부랴부랴 삼형제를 일으키려 했지만 삼형제는 절을 한 채로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하고 원통하네.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알려주시오. 부부는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날이면 날마다 곡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원님이 이런 일도 해결 못한다며 욕을 하고 다녔지요. 허허, 염라대왕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원님은 원님대로 골치가 아팠답니다. 원님은 통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을 백성들의 원성은 더해만 가고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만 했답니다. 그때 원님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듣자니 강님이 힘세고 일은 잘하지만 제가 듣자하니 강님이 힘은 세고 일은 잘하지만 어수룩하다던데 강님에게 염라대왕을 데려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원님은 아내의 말을 듣고 꼭두새벽에 차사들을 급히 불렀답니다. 이놈, 목숨을 내놓겠느냐? 염라대왕을 잡아오겠느냐? 집에서 늦잠을 자다가 뒤늦게 달려온 강님은 원님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옥황상제든 염라대왕이든 제가 후딱 잡아오겠나이다. 강림은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좋다. 어서 가서 염라대왕을 산채로 잡아오너라. 원님의 말에 강림은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큰일이었지요. 아니, 염라대왕은 저승에 사는데, 아니, 그러면 염라대왕을 잡아오려면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강림은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큰일이 났지요. 강림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여보, 낭군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묻자 강림은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야 하는 사연을 털어놓았답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어서 진지나 드세요. 아내의 말에 강림은 안심이 되어서 밥을 후딱 먹고는 잠이 들었답니다. 아내는 고운 쌀을 물에 불려 절구에 콩콩 찧어서 시루에 폭폭 쪘지요. 첫 층은 문전 할아버지 시루떡, 둘째 층은 조왕 할머니 시루떡, 셋째 층은 강림이 먹을 시루떡이었어요. 시루떡이 다 되자 아내는 떡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시거든 잘 대접하셔야 해요. 아내는 강림을 깨워 어서 떠나라고 재촉했답니다. 시루떡 한 짐을 강림의 허리에 감아주었지요. 바늘 한 쌈은 저고리 옷섭에 몰래 찔러놓고는 말이에요. 강림은 서쪽으로 허위허위 길을 나섰어요. 가도 가도 황량한 들판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멀리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가네요. 강림은 한달음에 할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잡을 만하면 꼭 그만큼 앞서가고
잡을만 하면 또 그만큼 앞서가고 한나절을 뒤쫓다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데 할머니도 큰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어르신, 이 떡 좀 드시면서 쉬십시오. 강림은 훌쩍 달려가 넙죽 절하고는 떡을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떡도 모양과 맛이 강림의 것과 똑같았어요.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르신 떡이 제 것과 똑같을 수가 있지요? 이놈아, 내가 너희 집 조왕 할머니다. 날 몰라보는 내 놈은 괘씸하나. 내 각시의 정성을 봐서 내 길을 알려주마. 할머니의 호통에 강림은 고개를 납죽 조아렸답니다. 조왕 할머니 말대로 길을 가니 일은 여덟 길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낯선 할아버지가 걸어왔어요. 어르신, 염라대왕을 뵈러 가는 강림이옵니다. 저승 가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강림은 또 넙죽 절을 하고는 떡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놓은 떡도 모양과 맛이 강림 것과 똑같았지요. 헐, 참 신기하고 별난 일입니다. 어떻게 어르신 떡이 제 것과 똑같을 수 있나요? 예끼 이놈아, 너희 집 문전 할아버지다. 날 몰라보는 내 놈은 괘씸하나. 내 각시의 정성을 봐서 내 길을 알려주마. 할아버지는 78길의 주인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이 길은 산신대왕 들어간 길, 이 길은 다섯 용궁 들어간 길. 강림은 듣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요. 저기 저 길은 이승차사 강림이 들어갈 길이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강림은 아주 좁은 길을 보았답니다. 산딸기나무, 가시덤불, 돌무더기, 울퉁불퉁 길을 헤쳐나갔어요. 강림은 졸고 있는 길라장이를 발견하자 떡을 곁에 놓아두고 숨었지요. 잠시 후 길라장이가 깨어나 허겁지겁 떡을 먹어치웠어요. 내 떡을 먹었으니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수풀에 숨어있던 강림이 잽싸게 뛰쳐나오며 말했지요. 공짜 음식을 먹었으니 길라장이는 저승 가는 길을 알려줄 수밖에요. 강림은 샛길로 빠져 오솔길을 헤치고 행기못에 다다랐답니다. 저승 갈 삭시 없어 연못가에서 떠도는 혼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얼른 시루떡을 풀어놓자 배고픈 혼령들이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이었지요. 그 틈에 강림은 행기못에 풍덩 뛰어들었답니다. 물속으로 끝없이 빨려드는데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정신이 아득하다가 눈을 떠보니 저승문 앞이었지요. 강림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염라대왕을 기다리다 설피 잠이 들었어요. 천둥 같은 소리에 눈을 뜨니 활짝 열린 문으로 가마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어요. 강림은 봉황 같은 눈을 뜨고 청동 같은 주먹으로 군사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어요. 염라대왕의 몸은 줄로 꽁꽁 묶어놓았지요. 이승 원님의 명으로 대왕님을 모시러 온 강림이라고 하옵니다. 허허, 그놈 용기 한번 대단하구나. 알겠으니 어서 이 줄이나 풀어라. 줄을 풀었다 달아나시면 어쩝니까? 허, 그놈 참. 내 굿잔치에 가는 길이니 함께 얻어먹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제야 강림은 염라대왕을 묶은 줄을 슬슬 풀어주었답니다. 하늘나라 원복장이 집에는 온갖 신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원복장이가 술잔을 올리는데 강림 것만 없지 뭐예요? 화가 난 강림이 달려들어
원복장이를 꽁꽁 묶자 시름시름 죽어갔지요. 깜짝 놀란 원복장이 아내는 얼른 강림에게 술을 올렸답니다. 진작부터 그럴 것이지요. 강림이 마음이 풀려 원복장이를 풀어주자 슬슬 되살아났어요. 그 틈에 염라대왕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어리숙한 강림이 기둥 하나가 늘어난 것도 모르는구나. 여종의 말에 강림은 주위를 살피다가 엉뚱한 곳에 있는 기둥을 보았어요. 강림이 냅다 달려들어 큰 톱으로 기둥을 자르려고 했지요. 자, 굿이 끝나면 내 곧 뒤따라 갈 터이니 먼저 가서 기다리거라. 기둥은 순식간에 염라대왕으로 변하더니 머쓱하게 말했답니다. 염라대왕이 강림의 등에 저승 글을 증표로 써주었어요. 떡을 뜯어주며 따라가거라. 떡을 내주며 흰 강아지도 불러주었지요. 강림은 떡을 조금씩 던져주며 흰 강아지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승 행기못이 보이자 강아지가 냅다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어찌할 틈도 없이 강림은 목을 콱 물린 채로 행기못에 풍덩 빠졌답니다. 남자의 목에 목젖이 불쑥 튀어나온 건 이때 생긴 것이라고 해요. 강림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이승이었어요. 멀리 불빛을 따라 걸어가니 아내가 있는 집이 나왔지요. 여보, 남군님, 살았으면 어서 돌아오고 죽었거든 제사 음식이나 많이 드세요. 여보, 부인, 내가 왔소. 강림이 돌아왔소. 뒷집 김서방이면 돌아가고 진짜 서방님이거든 저고리를 벗어 안으로 던지세요. 아내의 말에 강림이 저고리를 벗어 문틈으로 던져 넣었지요. 아내가 저고리의 옷섭을 살피자 바늘 한 쌈이 오도독 부러졌어요. 강림이 저승에서 3일을 보내는 것이 이승에서는 3년이 흘러 있었답니다. 강림은 아내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뒷집 김서방이 기웃거리다 강림 목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원님 나리, 저승에 간다던 강림이 그동안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요. 김서방의 고자질에 강림은 다시 관아로 잡혀왔답니다. 염라대왕이 곧 뒤따라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등을 내밀어 증표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답니다. 그때 염라대왕이 군사들을 앞세우고 관아에 요란하게 나타났어요.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염라대왕의 호통에 원님은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했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강림과 과양생이 부부도 불려왔지요. 과양생이 아들 삼형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한날 한시에 죽은 이유를 알고자 청하였습니다요. 그러자 과양생이 부부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 청동화로에서 나온 삼색 구슬이 있었나이다. 신비하고 영롱해서 애지중지하다가 입안에 넣고 놀려보는데 얼음 녹듯 목으로 쏙 넘어가지 뭡니까. 그 후에 신기하게도 배가 불러오는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디귀한 아들 삼형제를 얻었나이다. 광양각 씨가 선뜻 나서서 그간의 일을 설명했지요. 이유 없이 아들들을 잃었다고 억울해하면서 말이에요. 과양생이 부부의 아들들은 원래 동경국 버물왕의 자식들이었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다가 버물왕의 어린 삼형제를 보고 말했지요. 삼형제의 수명이 안타깝게도 3년 남았구려. 3년간 떠돌며 장사를 하면 운수를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광양 땅 과양생이를 조심하라고 덧붙였지요. 삼형제는 곧바로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마침내 3년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데 어느 곳에서 발걸음이 나아가지 않고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었어요. 마침 큰 기와집이 나타났고 과양각 씨가 나와 삼형제를 방으로 안내했답니다. 한 잔 먹으면 천년, 두 잔 먹으면 만년, 세 잔을 먹으면 9만 년을 사는 술이라오. 삼형제는 과양각 씨가 주는 대로 술을 마시고는 풀썩 쓰러졌지요. 이제 저들의 귀한 재물은 다 내 것이야. 과양각 씨가 3년 묵은 참기름을 졸여서 삼형제의 귀속으로 쏘로록 붙자 삼형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답니다. 과양각 씨가 바로 과양땅 과양생이의 아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에요. 과양생이 부부는 죽은 삼형제에게 큰 돌을 매달아 연화못에 빠뜨렸어요. 며칠 후 연못에 가보니 삼색꽃이 피어있지 뭐예요. 과양각 씨가 오도독 꽃을 꺾어다가 붉은 꽃은 대문에, 노란 꽃은 샘문에, 푸른 꽃은 뒷문에 꽂아두었어요. 그런데 문을 드나들 때마다 꽃들이 머리채를 바락바락 잡아끄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 꽃들이 곱지만 행실이 괘씸하구나. 과양각 씨는 삼색꽃을 박박 비벼서 청동화로에 털어넣었답니다. 삼색꽃이 타고 얼마 후에 삼색 구슬이 생겨났지요. 그러니까 과양각 씨가 이 구슬들을 삼키고 나서 삼형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염라대왕은 사람들을 이끌고 연화못으로 갔어요. 금부채로 연못을 세 번 때리니 물 속에서 뼈 무더기가 나타났답니다. 역시 뼈를 금부채로 세 번 때리니 삼형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삼형제를 보고 과양생이 부부는 얼싸안으려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삼형제는 과양생이 부부를 매몰차게 밀쳐냈어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들은 이제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거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그리고 과양생이 부부는 모기와 각다기로 만들어버렸지요. 이보게, 이승원님, 일이 잘 끝났으니 강림을 저승차사로 내게 주는 건 어떻겠나? 안 됩니다요. 힘세고 일 잘하는 강림을 절대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반씩 나누도록 함세. 몸을 갖겠느냐, 영혼을 갖겠느냐? 정 그러시다면 몸을 갖겠습니다. 원님의 대답에 염라대왕은 얼른 강림의 혼을 빼내어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혼이 빠져나간 강림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풀썩 쓰러졌지요. 강림을 데리고 저승으로 돌아온 염라대왕이 명령했어요. 당장 가서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아오라. 동방삭은 무려 18만 년을 살고도 죽지 않고 숨어 다녔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저승차사도 동방삭을 잡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강림은 동방삭이 나타난다는 냇가에 가서 숯을 씻기 시작했어요. 검은 숯을 100일 동안 씻으면 하얗게 된다오. 세상에 없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지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강림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백발 노인이 지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어요. 강림은 이때다 싶어서 잽싸게 달려들어 노인을 꽁꽁 묶었지요. 마침내 동방삭이 저승차사 강림에게 잡혀
저승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염라대왕이 사람들의 수명을 정한 적폐지를 강림에게 맡겼어요. 남자는 70, 여자는 80이 되면 저승으로 불러와라. 강림은 적폐지를 들고 얼마를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었지요. 까옥, 까옥, 내가 적폐지를 이승에 붙여두고 오겠다. 까옥, 까옥. 까마귀가 말을 걸자 강림은 귀찮던 차에 선뜻 적폐지를 내주었어요. 까마귀가 이승을 향해 가는데 백정이 말을 잡고 있었어요. 까옥, 까옥, 한 점 얻어먹고 가세. 까옥. 위에서 까옥거리는 까마귀가 거슬린 백정이 말발굽을 휙 던졌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까마귀는 훌쩍 날다가 물고 있던 적폐지를 놓쳤지 뭐예요. 마침 구멍에 있던 뱀이 적폐지를 날름 삼켰지요. 이후로 뱀은 9번 죽어도 10번을 다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까옥! 까옥! 내 적폐지 내놔라! 까옥! 뱀이 가로챈 것을 모르는 까마귀가 근처에 있는 솔개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억울한 솔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둘은 싸우다가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대요. 까옥! 까옥! 아이 갈 때 어른 가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시오! 까옥! 끝내 적폐지를 찾지 못한 까마귀가 울어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순서 없이 죽게 된 것이래요. 죽어서 억울함을 풀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평안도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수벼슬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배좌수라고 불렀지요. 배좌수는 재산도 넉넉하고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배좌수의 아내인 장씨 부인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부인에게 꽃 한 송이를 주었는데 꽃이 선녀로 변하여 안기는 꿈이었지요. 부인, 그것은 바로 대몽이 아니오. 하늘이 우리에게 귀한 자식을 주려나보. 꿈 이야기를 들은 배좌수는 기뻤답니다. 그 후 10달이 지났어요. 장씨 부인은 예쁜 딸을 낳았지요. 그리고 두 해가 지나 또 딸을 낳았답니다. 배좌수는 장미를 닮은 큰 딸은 장화, 연꽃을 닮은 작은 딸은 홍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딸은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났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장씨 부인이 갑자기 병에 들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장화와 홍련이 울며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장씨 부인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배좌수는 어린 두 딸을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 새로 부인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장화와 홍련의 새어머니가 된 허씨 부인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지요. 허씨 부인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낳았어요. 배좌수는 무척 기뻐했지만 그래도 장화와 홍련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었지요. 그런 배좌수의 모습에 허씨 부인은 화가 났답니다. 하! 아들을 낳았는데도 딸들만 예뻐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허씨 부인은 점점 못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좌수가 없을 때면 항상 장화와 홍련에게 꾸준히를 시키며 구박을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장화와 홍련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하루는 배좌수가 두 딸의 손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니, 너희들 손이 왜 이 모양이냐? 두 딸의 거친 손을 본 배좌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장화와 홍련은 허씨 부인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손이 무척 거칠었거든요. 하지만 장화와 홍련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답니다. 배좌수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허씨 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집은 원래 몹시 가난했다오. 그런데 장화와 홍련의 어미가 시집와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이만큼 살게 된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화와 홍련을 잘 돌보고 아껴주시오.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아껴주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허씨 부인은 거진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답니다. 욕심이 많은 허씨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장화나 홍련이 시집갈 때 우리 집 재산을 전부 주는 거 아니야? 하, 그럼 안 되지. 이건 다 내 거야. 결국 허씨 부인은 나쁜 짓을 꾸몄답니다. 마음이 급해진 허씨 부인은 아들 장쇠를 불러서 귀속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장화를 외가로 심부름을 보냈지요. 장화가 어두운 숲속을 지나갈 때였어요. 장쇠가 다가오더니 장화를 물속에 밀어넣었답니다. 풍덩! 허씨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것이었지요. 장화는 억울하게도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장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장쇠의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물어 뜯었어요. 그날 밤 장쇠를 찾으러 온 하인들이 연못가에 쓰러진 장쇠를 보았지요. 놀란 하인들은 장쇠를 둘러엎고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정신을 차린 장쇠는 호랑이가 장화를 잡아먹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홍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왜냐면 꿈에 장화가 나타나 울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홍련은 허씨 부인과 장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마터면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러게, 장화만 얼른 죽이고 돌아올 것이지. 아휴, 너까지 이렇게 되다니. 홍련은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언니, 불쌍한 우리 언니.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언니, 저는 언니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홍련은 믿고 따르던 언니를 이제 더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괴로워하던 홍련은 장화가 죽은 곳으로 가서 그만 몸을 던지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는 항상 여자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편 장화와 홍련이 죽은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이 고을에 새로 오는 사또는 모두 첫날 밤에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고을에 사또로 오기를 꺼려했지요. 그런데 정동호라는 사또가 스스로 이 고을에 내려왔어요. 첫날 밤 촛불이 저절로 꺼지더니 처녀 귀신 둘이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왔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물을 뚝뚝 흘리며 방 안으로 들어선 처녀 귀신은 연못에서 죽은 장화와 홍련의 영혼이었지요. 사또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너희는 누군데 이곳에 들어오느냐? 사또의 말에 장화와 홍련은 자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요. 또 그동안 죽은 사또들은 장화와 홍련을 보기만 해도 너무 놀라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허씨 부인과 장수에게 벌을 내렸지요.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은 사또의 꿈에 나타나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답니다. 어진 사또님 덕분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장화 홍련은 미소를 띠며 사라졌답니다. 옛날 어느 곳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성질이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박서방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평생 제 것 하나라도 남을 줘본 적이 없었지요. 이웃에서 누가 연장이라도 빌리러 오면 아, 사서 써.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안 빌려주고 스님이 동량을 와도 아유, 딴 데 가보시오. 이러고 주질 않았지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박서방 네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까 아예 발길을 뚝 끊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서방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든 남을 곧잘 주었어요. 누가 양식이라도 끌어오면 자신의 먹을 것이 있건 없건 쌀독 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나눠주었지요. 스님이 동양을 오면 곡식을 있는 대로 다 퍼주고 더운 밥 한 끼씩 꼭 대접을 해서 보냈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서방네 집에는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했어요. 거지든 과객이든 가기만 하면 대접을 잘해주니까 사람들 발길이 끊일 날이 없었지요.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박서방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저녁을 잘 먹고 자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다가 보니 저승사자 둘이 와서 다짜고짜 가자고 그러네요. 어서 일어나시오. 갈 길이 멉니다. 박서방은 할 일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갔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 동안 가니까 저승이었어요. 자, 여기가 염라대왕님 대궐이다. 어서 들어가시게. 박서방은 저승사자를 따라 으리으리하게 큰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염라대왕은 박서방을 보더니 물었어요.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 아이고, 저는 자다가 저승사자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습니다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어찌 이를 이따위로 하는 게냐? 이 사람은 30년 뒤에나 올 사람인데 어쩌자고 잡아왔느냐? 어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박서방은 저승사자를 따라 다시 대궐을 나왔답니다. 우리가 실수로 자네를 데려와서 미안하오. 그런데 이승으로 다시 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한다오. 예? 노자고 뭐고 이승에서 올 때 한 푼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걱정 말게. 저승에도 자네 곳간이 있으니 저기에 있는 돈을 좀 쓰면 될 것이야. 저승에도 제 곳간이 있다고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따라오게.
저승사자를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곳간이 즐비했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곳간에 가보니 이건 뭐 손바닥만한 것이 그중 제일 작았지요. 들여다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집 한 단뿐이었답니다. 제 곳간은 왜 이 모양입니까?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인색했던 모양이로군. 저승 곳간에는 이승에서 남을 도와준 것이 그대로 쌓인다네. 자네는 평생 집 한 단밖에 나눠준 것이 없나 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착하게 살 걸 그랬네. 박서방은 뒤늦게 뉘우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노자를 구해야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승 곳간에는 찬바람만 휑휑 도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는 노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남의 곳간에 있는 돈을 좀 빌려 쓰는 수밖에. 마침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네 곳간에는 돈이 많으니 그걸 좀 빌려 쓰게나. 저승사자를 따라 이서방네 곳간으로 가보았더니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았어요. 곳간도 으리으리하게 큰데 그 안에 돈이고 양식이고 옷이고 자잘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답니다. 박서방은 이승에서 부자로 살아도 저승 곳간은 텅텅 비었고 이서방은 이승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승 곳간이 꽉 차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이서방네 곳간에서 돈 300냥을 빌려가지고 나왔어요. 빌린 돈을 노자 삼아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갔답니다. 박서방이 다시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벌떡 일어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던 식구들이 깜짝 놀랐지요. 박서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 돈 300냥을 받게나. 아니, 이게 웬 돈인가? 글쎄, 더 묻지 말고 받아두게. 내 자네에게 진 빚을 갚는 것뿐이니까. 이서방이 돈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부득부득 맡겨두고 돌아왔답니다. 그 뒤로 박서방은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어찌나 남을 잘 도와줬는지 이서방네처럼 대문간에 언제나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답니다. 덕분에 저승 곳간도 어지간히 커졌지요. 이서방도 박서방한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저승 곳간을 더 키웠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승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저승의 곳간이 크다 보니 저승에서도 잘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바닷가에 있는 소금밭에서 소금을 사다가 여기저기 다니며 파는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지고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사람이 사는 동네는 나오지 않고 울창한 숨만 계속되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나? 여기가 대체 어디지? 이렇게 헤매는 사이 날이 저물고 말았답니다. 소금장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허겁지겁 고개를 넘어서는데
저만큼 앞쪽에 빈 쌀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갔지? 소금 장수는 쌀자루를 주웠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답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나무들이 귀신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서는 것 같았지만 소금 장수는 열심히 걸었답니다. 다행히 한 고개를 더 넘고 나니 골짜기 저쪽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소금 장수는 얼른 그 집으로 갔지요. 소금 장수가 쾅쾅 대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젊은 안악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소금 장수는 안악에게 부탁을 했지요. 안악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참이라 소금 장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런데 숭늉을 들고 들어온 안악이 쌀자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거요. 저기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왔지요. 누가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소금 장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악이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칼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소금 장수는 너무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답니다. 그 쌀자루는 제 남편의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안악이 소금 장수 앞에 칼을 쓱 들이대며 말했어요. 혼이 쑥 빠진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나오더니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말했지요. 안악이 관솔불을 들고 앞장을 서고 소금 장수는 안악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시퍼런 불덩이가 일렁일렁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산짐승들이 슬금슬금 따라오고 있지 뭐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소금 장수는 발을 탁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시퍼런 불덩이들은 멈칫 걸음을 멈추었어요. 때마추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렀답니다. 그렇게 산짐승들을 쫓으며 소금 장수와 안악은 산속을 뒤졌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시체를 찾게 되었지요.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아니면 관솔불로 짐승들을 쫓으렵니까? 남편의 시체를 찾은 안악이 물었어요. 소금 장수는 시체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날름 받았지요. 그러고는 시체를 안고 가는 안악을 따라가며 관솔불을 휘둘렀답니다. 다행히 산짐승 밥이 되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가긴 갔지요. 소금 장수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신을 안방에 눕히고는
안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 오라버니를 불러와야 합니다. 산 너머에 있는 친정으로 기별을 하러 가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무서운 산짐승들이 득식을 거리는 산길을 걸어 산 너머로 가는 일도 끔찍하고 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일도 끔찍했지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어떡하겠어요. 소금장수는 시체를 지키고 있겠다고 했지요. 소금장수에게 시체를 맡긴 안악은 밖으로 나갔답니다. 덜렁 시체와 단둘이 남겨진 소금장수는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보가 탱탱해졌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눈이 자꾸만 시체 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쳐다보았답니다. 흔들리는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체가 꼭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소금장수는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벌떡 일어서는 것 같은 거예요. 번쩍 눈을 뜨고 봤더니 시체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기겁을 한 소금장수는 엉겹결에 부엌으로 도망을 치고는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았답니다. 그러고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안악이 오라버니를 데리고 일찍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소금장수는 죽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소금장수는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 강가에 이르렀는데 사공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영감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길을 돌리는데 물에 머리가 허연 노인의 모습이 비치지 뭐예요. 저게 누군가 싶어 봤더니 세상에,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소금장수는 그만 너무나 무서워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것이었지요. 옛날 어느 곳에 사이가 몹시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만 남편이 병이 들고 말았어요. 아내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이고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을 하는구려. 미안하오.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마시면 기운을 차린다는데. 아내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뚝뚝 떨어지는 피를 남편에게 먹였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아내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식량을 얻으러 왔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는 변변한 양식거리 하나 없었답니다. 그래도 스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아내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뽑아 스님에게 주었지요. 그러자 스님은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보더니 남편을 살릴 방도를 가르쳐 주겠다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스님의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 놀랐답니다. 스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허허, 할 수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을 뿐이지요. 스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휘적휘적 가버렸어요. 아내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요.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스님이 일러준 방법이 무엇이었냐고요? 그것 말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의 다리를 잘라오는 것이었어요. 그 다리를 푹 삶아 남편에게 먹이면 병이 낫는다는 거였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이었답니다. 아내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갔지요. 그래,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판에 무엇인들 못할까. 한번 해보자. 아내는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한밤중 아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공동묘지로 갔어요.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운 밤이었지요. 덜덜덜덜 턱이 떨리고 딱딱딱딱 이가 부딪혔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기분 나쁜 새 울음소리도 들렸답니다. 눈물이 와락 쏟아질 만큼 무서운데도 아내는 이를 꽉 깨문 채 새로 만든 무덤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이윽고 관이 나왔지요. 아내는 관 뚜껑을 열었어요. 금방이라도 시신이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았지요. 아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시신의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끌어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돌아봤더니 관 속에 누워있던 시신이 한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며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너무 놀라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답니다.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 시신이 고함을 쳤어요. 아이고, 부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만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병을 고쳐야 해요. 집에 닿을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내는 울부짖으며 달렸답니다. 쿵쿵, 쿵쿵. 발자국 소리를 내며 시신은 계속 아내를 따라왔지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얼른 대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솥에다 다리를 넣었지요. 쾅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시신이 울부짖는 소리도 크게 울렸답니다. 아내는 눈을 꽉 감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폈어요. 그러는 사이 점차 날이 밝아왔답니다. 남편이 먹을 약을 만들어 놓고 아내는 대문간으로 나가봤어요. 밤새 문을 두드려대던 시신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해도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내는 용서를 빌고 고이 묻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보았던 그 스님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스님을 불렀답니다. 그러고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물었지요. 그런데 스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보살님이 삶은 것은 시신의 다리가 아닙니다. 가서 솥을 열어보십시오. 아내는 얼른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과연 스님의 말대로 솥 안에는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었답니다.
남편을 살리려는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그런 선물을 준 것이었나 봐요. 그 약을 먹고 남편은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싹오싹 달걀 귀신. 옛날 경기도 파주 고을 탑사골 마을에 한 노인이 들어와 살았어요. 이 노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인이 일찍이 아내를 잃고 아들 하나를 키워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산등성이 위쪽 숲속에 있는 오두막이 노인의 집이었어요. 노인은 하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다녔어요. 게다가 하얀 옷을 즐겨 입어서 꼭 도사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노인은 집에 틀어박혀 날마다 책을 읽었어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소리내어 읽었어요. 얼마나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지 듣는 사람의 가슴이 뻥 뚫릴 정도였지요. 노인은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도사님이 어디로 갔을까? 돌을 닦으러 산속 깊이 들어간 게 아닐까? 오두막에서 돌을 닦았는데 뭘. 내 생각에는 도사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 에이, 그렇지 않아. 도사님은 한이 많으신 분이잖아. 그러니 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사라지고 나자 탑사골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노인이 사라진 그날이 되면 맑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탑사골에 짙은 안개가 꼈지요. 그래서 노인의 오두막이 있던 산등성이 위쪽 숲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노인의 오두막을 혼자 찾아갔어요. 그 젊은이가 마을로 내려온 것은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 젊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오두막에 귀신이 있어. 얼굴 없는 달걀 귀신이. 젊은이는 이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탑사골에서는 달걀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 둘 나타났지요. 도사 노인이 달걀 귀신이 되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해 가을날 한 총각이 탑사골 산등성이를 따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총각은 공릉 장터에서 늦게까지 장을 보았지요. 장터를 나설 때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요. 총각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갔어요. 이미 날이 저물어버려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총각은 겁이 나고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언젠가 마을 노인들에게 들었던 달걀 귀신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가을밤이었어. 숲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 으아! 소리를 질렀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올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바람이 불어오자 숲속의 나무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처럼 울고 있었어요. 총각은 귀를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걸음을 빨리 재촉했지요. 하지만 걸음은 빨라지지 않았어요. 땅에서 누가 발목을 잡는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요. 총각이 산등성이를 거의 벗어났을 때였어요. 맞은편 길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하얀 옷을 입은 노인 부부였답니다.
총각은 그들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해졌어요. 이 늦은 시각에 누구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나처럼 볼 일이 늦었나? 총각은 무서움이 가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향해 뛰듯이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주 걸어오던 두 사람이 옆길로 빠져 탑사골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달걀 귀신이 나온다는 길로 들어갔잖아. 총각은 다급한 마음에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총각의 목소리는 온 숲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달걀 귀신이 나온다니까요! 달걀 귀신을 만나면 죽어요! 노인들은 총각의 말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발길을 돌려 총각을 향해 다가왔어요.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보죠? 탑사골 숲에 달걀 귀신이 나온다는 건 3살배기 어린아이들도 알 텐데. 총각은 걸어오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으아! 총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노인들의 얼굴은 달걀 모양이었어요. 눈, 코, 입, 귀가 없이 민둥민둥했지요. 달걀 귀신이다! 총각은 지게도 벗어던지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어떻게 해서 집에 왔는지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혼을 빼앗긴 총각은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지요. 그리고 그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승길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달걀 귀신에 홀린 사람들은 거의 모두 죽어버렸답니다. 그러자 탑사골 마을 사람들은 날이 저문 뒤나 비 내리는 날에는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